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마을입니다. 오늘이 7월 7일이고요. 이 제라늄은 미렐룸 랑구스입니다. 아직 꽃도 피어있죠. 키는 80cm 정도 되고요. 굉장히 키가 크죠. 그런데 이 제라늄이 이파리 끝이 마르고 물을 줘도 금방 마릅니다. 이거는 지금 1,000원짜리 화분이고요. 한 뼘도 안 되는 화분이죠. 화분에 비해서 제라늄이 엄청 많이 컸습니다. 그리고 무거워서 넘어지려고 합니다. 화분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커서 그런 거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런잎도 많이 생기고요. 그냥 뒀다가는 이 제라늄을 여름에 초록별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된 이파리는 모두 따주고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이 노랗게 된 게 많이 있죠. 이렇게 이파리도 많고 키도 큰데 흙도 작고 또 뿌리가 꽉 찬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럴 때는 날씨가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. 제가 한번 빼봤더니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. 가급적 여름에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이렇게 이파리가 말라가고 물마름이 빠르면 얼른 한치수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상토에 펄라이트만 넣어주었고요. 펄라이트를 좀 많이 넣었죠. 여름에는 가급적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. 이거는 2,000원짜리 화분이고요. 여기에 제가 깔망 대신 코코칩을 좀 넣어 놨습니다. 코코칩은 집에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. 코코넛 열매 껍질 잘라 놓은 거죠. 여기다가 물에 반죽한 흙입니다. 약간 보슬보슬하게 젖어 있죠. 마른 상토를 그냥 쓰시지 말고 물에 꼭 반죽을 해서 쓰세요. 살살 눌러주고 한번 이렇게 대보면 어느 정도 흙을 넣어야 될지 알 수가 있죠. 뿌리가 너무 꽉 찬 거를 그냥 바로 여기다가 심어주면 또 뿌리가 금방 차게 되죠. 그래서 뿌리 끝을 조금만 자르려고 합니다. 그냥 이대로 쑥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뿌리를 건들지 않고 하시는 게 좋고요. 요 밑에 뿌리를 조금만 잘라내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위에도 조금만 걷어내겠습니다. 위쪽에는 뿌리가 거의 없죠. 그래서 위쪽도 조금 걷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위쪽에 흙은 영양분이 거의 없죠. 이 안에 몇 달 동안 있던 흙이라서 영양분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? 오늘 영상은 제가 기본 속도로 하겠습니다. 빨리 보실 분들은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속도를 빨리 해서 보시면 됩니다. 조금만 더 뜯어내고 이렇게 잘 맞춰야 됩니다. 생각보다 가지가 많이 뻗어 있어서 한쪽이 좀 무겁습니다. 또 저는 밖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갑니다.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줍니다. 다른 때보다 지금 펄라이트 양이 좀 많아 보이죠? 여름에 잘못하면 과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펄라이트를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상토 양이 적죠. 그래서 또 양분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죠.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면 밑에 제가 뿌리 있는 쪽을 좀 잘랐기 때문에 그 사이로 흙이 채워지게 됩니다.
제가 어릴 때 식목일 날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나무 심을 때도 한번 발로 밟았다가 살짝 들었다 놓고 다시 밟아주죠. 그런 원리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꾹꾹 찔러주시면 공간에 흙이 채워지게 되죠. 제가 뿌리를 좀 잘랐죠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대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살살 눌러주세요. 너무 꽉꽉 누르시지 말고 적당히 살살 누르시면 됩니다. 또 물을 주게 되면 흙이 살짝 내려갑니다. 저는 반죽을 해서 쓰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확 내려가진 않고요. 이제 만약에 마른 상토를 하시게 되면 많이 내려가게 되죠. 그런데 물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반죽을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다 심어 주었고요. 이제 이파리가 마른 것들 잘라서 손질을 해줘야 되겠죠. 또 이파리가 너무 빡빡한 곳은 좀 잘라서 통풍을 잘 되게 해주시고요. 꽃도 잘라주고 꽃이 시들었기 때문에 자르는 거고요. 멀쩡하게 있는 꽃은 자를 필요 없습니다. 여름이라도 꽃이 달려있죠. 또 꽃이 안 피는 집도 있겠지만 제라늄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꽃이 달릴만 하면 달리는 거기 때문에 멀쩡한 꽃을 일부러 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파리를 자를 때 너무 줄기에서 바싹 자르지 마시고 중간쯤 자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시면 또 세균이 감염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. 이제 마르면 저절로 떨어집니다.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잘라주세요. 될 수 있으면 한 낮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후 늦게 하시는 게 좋겠죠. 햇빛 쨍쨍 날 때 하지 마시고요. 이제 나머지는 저 혼자 손질을 하겠습니다. 모두 손질을 했습니다. 와, 정말 예쁘죠? 완전히 머리를 자른 것처럼 예뻐졌습니다. 이 뮤럴룸 랑구스는 이파리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예쁘고 또 빨간 꽃이 달려있어도 예쁩니다. 그리고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. 삽목도 잘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분갈이 후에는 물을 흠뻑 주고 방그늘에 3-4일 두시기 바랍니다. 베란다에서는 서큘레이터 틀어주시면 좋죠. 또 여름에는 화분의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